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 자식은 효자고 성경 말씀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또 자식이 잘된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을 잘 만난 사람은 남편 자랑을 하고, 또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미모나 이런 세상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썩어질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집착하고 여기에 어떤 마음을 두는 분들은요, 반드시 육체가 후패하고 쇠잔해질 때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70이 넘어가면요, 다 모든 게 평준화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 안 좋은 사람이나요, 70 넘어 보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고요. 이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시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또 연세가 드시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살면 낙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영혼의 속단장을 잘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쇠잔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육체가 썩어지고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믿음 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불교나 무슨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 것들은 잠깐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 낙심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보다 조금 더 힘 있다고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그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안 되겠다. 내가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결국 애굽에서 수장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최후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이 많다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됐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남은 여생은 니나노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샀던 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돈을 끌어모아 부자는 됐는데 그 돈을 사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아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의 위력이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저 수입 앤틱 막 수천만 원짜리 침대에 사놓고 거기 누웠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막 랍스터나 킹크랩이나 뭐 맛있는 거 다 사도요 식욕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또 그런 걸 다 샀는데 식욕은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 드시죠. 또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일수록요 약을 하루에 한 주먹씩 드세요. 근데 그 약을 드신다고 건강해지나요? 약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보조 역할을 해줄 뿐이지 그렇다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건강해지게 해주는 게 약이 아니에요. 또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순금 이 목걸이에 가운데 막 큰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탁 차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있으면 다 돼!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세요.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존귀케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껏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거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차별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다 받아들여져요. 다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종교활동 뭔지 아시죠? 주일날 전소대 종교활동 시간이다. 모여라. 그래서 여기 불교, 여기 천주교, 여기 기독교 분대장 인솔하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교회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오늘 불교에서 떡 준대? 그럼 불교로 가요. 어디에 뭐 맛있는 거 주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져.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서 악수 한번 해줘도 가문의 영광이겠죠. 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 백날에도 하나님 못 만나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교회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 만나, 걱정하지 마. 20, 30년 전에는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왜? 그때는 대한민국의 영적 이 풍토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팍한 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조차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저절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얘 교회만 보내면 하나님 믿고 신앙의 사람 되겠지, 천만에요. 제가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만 보낸다고 얘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천만에.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저절로 알자가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힘쓰고 공부 잘하려고 힘쓰듯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한 1년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구역 인도자 통해서 이 성도님이 요즘에 안 보이시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나고 알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안 계신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까? 말씀을 1년에 한 번 통독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딴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만나주셨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어떤 기준이겠어요? 내 딴의 열심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요,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못 만났다고 신앙생활을 그만둔다,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때 우리를 꼭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고 사실 주일날 이 오전에 좀 푹 자면 얼마나 몸이 피곤이 풀리고 몸이 개운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 9시 반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적어도 한 8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이렇게 교회를 오셨죠. 남들 편하게 자는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여기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데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저희들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을 때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단지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옆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자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듦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줄게 네 하인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극구 사양하면서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칭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하나님 복 주시고, 저 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지 하나님 이거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앞서, 말씀으로 고치시죠. 붙잡기만 해도 나을 받아, 붙잡으니까 낫죠. 제 집에 와서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안수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편한 대로 하시면요, 다 말씀으로 너나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의 믿음대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옷만 잡아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가서 안수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우리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왜 다시 오세요?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요 상 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상 주시는 기준이 뭐예요?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푯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과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썩어질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상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